이런 모든 것들이 저희가 여러분과 소통하기 위한 엔비디아 솔루션을 제안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오프라인으로 같이 만났으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 늘 궁금해 하시거나 또 관심 가지시는 사항들 얘기를 해 주시고 또 그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자리니까 마음껏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인사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귀한 분을 한번 모셨거든요. G-POS Now를 저희가 서비스를 시작을 했다고 했는데요. 오늘 LG U+에서 담당을 하시는 분을 저희가 직접 오셨습니다. LG U+의 송민선 담당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LG U+의 송민선입니다. 와, 저 이런 자리 정말 처음인데 엄청 떨리기도 하고 눈부시기도 하고 진짜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저 이런 열기 넘치고 뭔가 이 끈적끈적한 우애가 있는 느낌이 벌써부터 굉장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저 G-POS Now라는 서비스 소개해 드리려고 나왔는데요. G-POS Now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괜히 온 것 같아서 다 아시는데 안녕히 계세요. 제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잘했다. U+ 쓰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우, 고객님들 너무 사랑합니다. 네, 저희 U+에서 엔비디아와 함께 올 9월에 지금 무료 체험 기간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계신 분들 중에 5G 쓰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머나, 고객님들 너무 대단하십니다. 모두 지금 무료 체험 기간이신데 전부 다 쓰실 수 있거든요. 한번 꼭 들어가셔서 체험해보시고 어려운 점 있거나 불편한 점, 개선점, 의견 있으시면 잘 기억해주세요. lggfnsupport@lguplus.co.kr로 연락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드립니다. 다시 한번 lggfnsupport@lguplus.co.kr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체험하시고 계시는 분들 중에 개선점, 어려운 점 주시면 저희가 꼭 반영을 해서 내년에는 정식 서비스로 찾아뵐 예정이에요. 그때까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G-POS 나올 시작은 바로 이분. 잘 아시는 분이시죠? 저 실제로 뵀어요. 굉장히 뭔가 소년 같은, 꿈에 넘치는 소년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래픽카드를 팔아서 사업을 하시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그래픽카드에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해자로운 생각을 하신 우리 젠슨황님의 생각. 그래서 그래픽카드를 클라우드에서 제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어떻게 보면 G-POS Now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집에 굉장히 좋은 PC에서 그래픽카드를 쓰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컴퓨터를 또 집 밖으로 들고 나와서 노트북에 혹은 스마트폰으로 여러분들의 게임을 G-POS 경험을 언제 어디서나 이어서 하시고 싶다고 하면 바로 G-POS Now가 대안입니다. 그리고 현재 프리베타 서비스 기간이고요. 저희와 지금 독점 계약을 통해서 지금 무료 체험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프트뱅크하고 LG U+가 첫 번째 G-POS Now 얼라이언스 파트너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가장 먼저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지금 러시아에서도 서비스가 시작됐고 소프트뱅크도 곧 임박해 있고 또 그 외에 다른 통신사 두 곳도 지금 파트너로 속속들이 우리 젠슨황님이 계속해서 갈 길을 이렇게 돌을 밟고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저희 5G 클라우드 게임 G-POS Now 오직 U+에서입니다. 제가 저기 1월에 CES 갔을 때요. 5G 앞두고 막 이렇게 서비스를 했는데 그때 제가 든 생각은 뭐였냐면 그래픽의 세상이구나. 5G라는 게 엄청난 헤비 미디어의 세상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빠른 네트워크, 방송도 빠른 네트워크 필요하겠다. 누구랑 손잡아야 되겠냐. 전 세계에서 그래픽 제일 잘하는 사람 손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제가 무릎을 꿇고 들어갔어요. 엔비디아에. 그리고 저의 그 제안 잘 받아주셔서 지금 엔비디아 분들과 너무 열심히 너무 신나게 서비스 만들고 있습니다. 자, G-POS Now RTX 그래픽 카드를 갖는 새로운 방법입니다. 저희 클라우드 게임 이렇게 생긴 서버가 저희 지금 IDC에 들어와 있습니다. RTX 서버고요. 2080급 서비스 성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PC에서 서비스 제공입니다. 저는 실제로 그 여기 지금 있는 토탈 워 3 킹덤을 맥북에서 즐기고 있거든요. 제 맥북 하드디스크 용량 120기가예요. iOS가 차지하는 용량 30기가고요. 남아있는 용량 90기가인데 각종 앱들 하면 지금 현재 제 하드에 남아있는 용량 15기가입니다. 그러나 설치할 때 최소 60기가를 요구하는 토탈 워 3 킹덤을 즐기고 있습니다. 바로 게임이 클라우드에 있기 때문이죠. 정말 써보면 편리하고 정말 좋은 세상에 오고 있구나 라는 느낌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질문하실 분들 있으면 질문 주십시오. 야, 야, 딱 생각나는 게 뭔지 알아. 수학여행 때 폰만 가져가면 돼. 컨트롤러만 가져가면 돼. 컨트롤러. 네, 안녕하세요. SD대학 김선우입니다. 먼저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할게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안 하려고 영상으로 그냥 끝. 레이디스 그만. 그만 얘기하고 오늘은요. 그래도 전혀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그냥 그래픽카드 기본적인 얘기만 살짝 하고 지나갈게요. 여기 보시면 그래픽카드 칩인데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튜링 아키텍처 칩이에요. 보시면 크게 녹색으로 튜링 SM이라는 게 있고 텐서코어, RT코어가 있어요. 여기서 텐서코어는 인공지능에 쓰시는 그런 거고요. RT코어는 레이트레이싱의 그 빛을 계산하는 코어예요. 이 두 개를 합쳐서 레이트레이싱을 하고 있고요. 왼쪽에 보시면 이제 튜링 SM이라고 있는데 여기 특징이 여기 보면 14테라 플러스 14테라 인테저 플러스 뭐 이렇게 있거든요. 코어가 예전에는 그 하나만 이렇게 있었는데 그게 두 배가 됐어요. 그래서 실수 계산, 정수 계산을 동시에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코어가 두 배가 됐대요. 예전 그래픽 카드보다. 요걸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뭐가 좋냐? 요즘 게임들에서는 계산, 뭐 그림 그리는 것보다도 연산, 이렇게 뭐 비교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수 효과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그래서 여기 게임을 보시면 밑에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렇게 시대별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래픽 카드 1060하고 1660하고 튜링 아키텍처를 쓴 거하고 이전에 아키텍처를 쓴 거하고 비교했을 때 예전 게임에서도 튜링 아키텍처가 더 좋죠. 근데 최근 게임으로 갈수록 더 성능 차가 많이 벌어지잖아요. 네. 그 최근 게임에 더 맞도록 설계된 그래픽 카드가 튜링 카드에서 처음에 한 게임을 비교하시면 이 정도, 요즘에 나오는 게임을 비교하면 이만큼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떤 게임을 비교하냐에 따라서 성능 차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게 또 갭이 더 커지겠죠? 네, 그리고 이제 또 말씀드릴 게 레이트레이싱 오늘 크게 얘기 안 한다고 했잖아요. 다른 기능들이 있어요. 중간에 보시면 몇 가지 기능들이 추가됐는데 이 기능들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뭐냐면 저희가 드라이버 릴리즈를 자주 해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하냐 귀찮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러세요. 특히 지금 바깥에 있는 콜 오브 듀티 게임은 그래픽카드 드라이버를 업데이트 안 하셨으면 업데이트 하라고 처음에 뜨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그래픽카드 하드웨어를 출시를 하면 거기서 컴퓨터 게임이 돌지만
어떤 게임이 나왔을 때 저희가 소프트웨어로 드라이버를 좀 그 게임에 맞게 최적화시켜서 하드웨어가 더 잘 돌도록 또 최적화를 합니다. 그래서 드라이버가 릴리즈 되는 시점은 새로운 게임이 나왔을 때 그 날짜에 맞춰서 릴리즈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게임이 나온 거를 내가 하겠다 그럼 드라이버 업데이트를 하셔야지 그래픽 성능을 높여서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오른쪽에 보시면 몇 퍼센트 이렇게 계속 늘어났다고 되어 있잖아요. 한 30% 최고 30%까지 늘어나거든요. 그럼 드라이버를 업데이트를 하면 30% 더 빠르게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고 저희가 30게임들을 뭐 계속 최근에 6개월 동안 계속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AA 타이틀이 나올 때마다 하는 거고 거의 2주에 한 번씩 평균적으로 2주에 한 번씩 드라이버 업데이트를 했다고 보시면 되고 그때 해당하는 게임을 하지 않으신다면 조금 천천히 드라이버 업데이트만 하셔도 됩니다. 자, 새로운 기능을 말씀드릴게요. 컴퓨터 게임을 하면 저희 부드럽게 해야 되잖아요. 뭐 예전에 그래픽은 사실 컴퓨터가 많이 좋지 않아서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하냐면 저희 큐브라는 게 있죠. 네 칸 있잖아요. 그 네 칸에 미리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CPU하고 GPU하고 이제 중간에 통신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까봐 내가 어떤 움직임을 탁 하면 미리 CPU가 큐에다가 이런 그림을 그려줘 라고 먼저 주고요. 그 다음에 네 칸까지 주는 거예요. 이 칸은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칸까지 조절 주고 그 다음에 GPU가 시간이 됐을 때 계속해서 가져가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쉬지 않고 CPU가 어떤 일을 하든지 좀 느려지더라도 그 밑에 안에 큐가 쌓여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계속 그림을 그려서 높은 프레임을 만들도록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단점이 뭘까요? 단점은 여기 앞에서 내가 어떤 걸 움직이면 요 큐에 들어가잖아요. 바로 그림이 안 그려지고 요 앞에 게 먼저 그림이 그려진 다음에 이 뒤에 게 그려져요. 그래서 약간의 딜레이가 생깁니다. 이 큐가 많을수록 부드럽긴 하지만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나진 않아요. 근데 이 큐를 왜 만들었냐면 부드럽게 하려고 이 딜레이가 많이 생기니까 그래서 한 거고 요즘은 이스프츠가 좀 강조되면서 빠른 응답성이 많이 요구됐어요. 그래서 이제 요 큐를 아예 없애버리는 거죠.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저희가 말하는 울트라 로우 레이턴시 모드라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이 그림이 이렇게 부드럽게 나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일단 응답속도는 V-Sync에 대해서는 다 아시죠? 여기 오신 분들은. V-Sync OFF가 모르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면 여기 다 전문가잖아요. 이 정도는 다 아시잖아요. V-Sync OFF 하면 되게 빨라지지만 뭐 테어링 뭐 이런 거 생긴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V-Sync OFF 했을 때가 뭐 80이다. 그러면 제일 밑에 거 보시면 돼요. 울트라 로우 레이턴시 모드를 하고 G-Sync까지 키면 80일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거의 V-Sync OFF랑 거의 똑같은 레이턴시를 가지면서 부드러운 화면을 가지게 되죠. 여기서 키는 뭘까요? G-Sync 모니터를 써야 된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울트라 로우 레이턴시 모드를 쓰면 화면이 부드러워지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응답은 빨라지는데 이게 딱딱딱 끊기는 느낌이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응답은 빨라져.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는 G-Sync 모니터를 경비하시면 되고 내가 응답성보다는 부드러운 화면을 원하고 싶다. 그럼 울트라 로우 레이턴시 모드를 쓰지 않고 그냥 기존에 쓰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런 환경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좀 베네핏을 드리고자 이런 걸 만들었고요. 제어판, 엔비디아 제어판에 가시면 저지원 모드에 울트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뭐냐면 필터예요. 위쉐이드라고 해서 그냥 우리가 개발자가 만든 화면을 그대로 볼 수도 있지만 어떤 형식으로 이제 바꿔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필터인데 같은 그림인데 이런 식으로 바꿔서 볼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필터를 지원하는 거는 저희 보시면 프리스타일하고 안셀이라고 있거든요. 요거 모르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면 안 되시는 분 뭐예요? 모르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맞죠. 이거 기능 많이 안 쓰세요. 그래서 아주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엔비디아 왔으니까 하나쯤 배워가면 좋잖아요. 프리스타일은 게임 중간에 저희가 프리스타일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게임 중간에 화면을 그 필터를 바꿔가지고 모양을 바꾸는 아까에서 본 그림처럼 화면을 바꿔주는데 그 화면 바꿔준 대로 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뭐 총 쏘는 게임이나 이런 거 하면 옵션 낮추시는 분들 계시죠.
잘 골라. 필터를 써가지고 피아 식별을 또 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좀 나쁜 의도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게임을 경쟁 게임하고 비경쟁 게임으로 나눠가지고 경쟁 게임에서는 그런 영향이 없는 필터만 쓸 수 있도록 하고 비경쟁 게임에서는 여러 가지 필터를 다 쓸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그림을 보면서 바뀐 그림을 보면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안셀도 마찬가지인데 안셀은 게임을 잠깐 멈추고 여기저기 이동하면서 내가 촬영을 하는 거야. 게임 내 촬영을 하는 부분입니다. Alt-Z 이거 하나만 보시면 돼요. 지포스 익스피리언스 설치하시고 Alt-Z 누르면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 그 중에 안셀도 있고 필터도 있고 뭐 화면 저장도 있고 레코딩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Alt-Z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샤프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미지를 좀 더 이렇게 날카롭게 해서 선명하게 보여주는 기술이에요. 프리스텔은 게임에 가서 이렇게 고르잖아요. 그래서 게임에서 이제 적용이 되는 거고 이건 엔비디아 제어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역적으로 다 적용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게임에서 한 아까 프리스텔은 게임 화면을 보면서 내가 조절을 할 수 있고 이 어느 정도로 날카롭게 할 수 있는지를 조절할 수 있고 이건 그림은 보지 못하고 일괄적으로 제어판에서 쉽게 편하게 조절하실 수 있는 기능이에요. 이걸 쓰면 왼쪽이 오른쪽처럼 좀 더 날카로워져요. 그 내가 4K 모니터를 쓰는데 그래픽카드가 받쳐주지 못해서 어떤 게임은 되게 헤비하잖아요. 그러면 해상도를 좀 낮춰서 게임을 설정을 하고 그럼 프레임을 높이고요. 그 다음에 이 샤프닝 필터를 키면 훨씬 더 깨끗하게 보이죠. 4K 모니터에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어판에서 마찬가지로 이미지 샤프닝을 고르신 다음에 저희 ON을 하시면 되고요. 이쪽에 보시면 어느 정도 날카롭게 할지 그거를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정도로 조절을 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저기 약간 프레임을 보셨네요. 네. 그리고 요즘에 방송 여기 뭐 유튜브 뭐 여러 가지 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제 하나의 컴퓨터 가지고 방송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예전에도 이제 그래픽 카드에서 동영상을 저장하는 거를 이렇게 인코딩하는 걸 지원하기 때문에 그래픽 카드 가지고 또 방송을 하실 수 있었는데 뭐 CPU로 레코딩을 하는 것보다 좀 이미지 퀄리티가 사실 안 좋았어요. 그래서 초반에 저희가 GPU로 인코딩을 지원함에도 방송을 GPU로 하지 않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근데 튜링 카드에서는 인코딩 성능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깨끗한 화면으로 보실 수 있고요. 성능도 올라가서 훨씬 더 빠르게 방송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 비교를 해보면 왼쪽에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죠. 제일 왼쪽부터 보시면 예전에 GTX 그래픽 카드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게 CPU로다가 인코딩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RTX 튜닝 카드로 레코딩을 했을 때예요. 그 이미지 품질을 보시면 훨씬 더 좋아진 걸 보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제일 끝에 있는 거는 좀 더 좋은 두 개의 컴퓨터를 가지고 구성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했을 때 이미지 퀄리티가 그래서 따로 두 개를 써서 2컴으로 방송하실 때 보통 제일 끝에 있는 정도의 퀄리티를 하시거든요. 거기에 준하는 품질로 방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더라도 문제가 있어요. 이미지 퀄리티는 좋아졌는데 게임이 좀 끊긴다 이러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GPU를 쓰더라도 거기에는 이제 좀 문제가 많이 있는 인식 계산하는 분들 아니면 뒤에 배경을 뭐 녹색으로 다 배경을 주지 않고도 크로마키 기능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기능들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도 이제 저희 개발자들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도록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좋은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게임들을 하시려면 또 좋은 컴퓨터가 있어야 되고 또 좋은 컴퓨터를 잘 활용하셔서 즐겁게 게임을 하시길 바라고요. 또 좋은 그래픽 카드가 있으면 또 좋은 게임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가 오늘 전시한 또 좋은 게임을 만들어 주신 다음 순서로 블리자드의 이름을 까먹었네요. 심 실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건 OSI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열심히 일을 해왔고요. 그동안 한 성과를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약간 팁으로 드리자면 일단은 윈도우즈 10 1903 버전에서 스트리밍을 좀 업데이트를 했어요. 저랑 같이 일을 하면서. 그래서 이 버전 이상을 쓰셔야지 스트리밍을 하실 때 좀 더 효과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GPU가 90%를 넘지 않게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90%를
넘으면서 이제 GPU가 끝에 올라가니까 다른 스트리밍보다는 그림 게임 만드는데 프라이어리티가 더 올라가서 방송하는 게 좀 느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송이 끊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높은 프레임으로 게임을 하면서 그걸 방송을 그대로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게임 내에서 프레임을 내가 120, 150프레임까지 만들 수 있는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만 게임을 한 90프레임 정도로 제한을 해요. 게임 내에서. 그러면 GPU를 다 쓰진 않거든요. 방송은 60프레임 이상 아직 안 하잖아요. 60프레임 이상으로 어느 정도 세팅을 해서 게임을 하시면 무리 없이 방송을 하실 수 있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게임들도 있습니다. 게임 내에서 프레임 캡이라고 하는 프레임 제한을 걸 수 없는 그런 게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나름의 노하우 조절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60Hz 모니터든지 방송에 맞추면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이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그냥 60Hz의 V-Sync를 켜요. 그럼 프레임이 60프레임 이상 안 올라가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러면 60프레임으로다가 방송을 하면서 끊김 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60프레임으로 내가 게임하는 걸 싫어해요. 방송을 하시더라도 60프레임 이상으로 게임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여전히 또 문제가 생기는데 그럴 때는 저희가 또 OBS라고 또 방송용 툴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계실 거예요. 여기 또 OBS랑 또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또 최적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OBS를 실행시킬 때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서 관리자 모드로 실행을 하면 OS상에서 프라이어티가 동영상 한국보다 높아집니다. 동영상 쪽이 높아집니다. 게임보다. 그래서 OBS가 게임보다 높아지니까 동영상 끊임없이 방송을 하실 수 있어요. 그게 이제 하나의 팁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저희가 지금 실제로 쓰실 수 있는 기능은 아닌데요. 개발자들을 위한 기능이고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추가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세 가지 기능인데요. 이거 다 인공지능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RTX 이상의 그래픽 카드가 필요하고요. 그런 그래픽 카드를 가지신 분들은 향후에 이런 기능들을 쓰실 수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심지용입니다. 네. 브리샌드 엔터테인먼트의 심지용입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앞에 발표하신 분들께서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워낙 말주변이 없던 터라 저는 가능한 다 영상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또 빠르게 식사하실 수 있도록 내용도 공유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단 먼저 게임 내용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규칙은 변했다. 전대호 내 신호를 기다려. 3, 2, 1. 작전 개시. 작전
전부 다 한글로 해가지고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게임 자체는 기본적으로 크게 세 가지 골자가 있는데 하나는 싱글 캠페인, 그 다음에 멀티플레이, 그 다음에 협동 개발의 스펙옵스. 이 중에서 싱글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한편의 영화를 볼 듯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 말보다는 직접 영상을 통해서 어떤 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게이머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아온 FPS 장르의 명가 콜 오브 듀티 시리즈 최신작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가 출시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작품의 캠페인 모드에 등장하는 메인 캐릭터 중 하나인 파야카림을 연기한 성우 조연정으로 여러분께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에 대해 소개하는 자리를 가지게 됐습니다.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의 세계는 평화와는 거리가 먼 곳을 비추고 있습니다. 테러주의 집단 알카탈라에 의한 위협을 저지하고자 각국의 정보기관과 특수부대들이 세계 각지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죠. 한편으로는 가상의 국가 우르지크스탄을 침공한 러시아군에 저항하기 위해 시민들이 직접 일으킨 해방전선이 힘겨운 싸움을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테러의 위협을 받고 있는 런던, 분쟁과 침공으로 혼란에 빠진 우르지크스탄을 오가며 평화를 위한 싸움에 참여하게 됩니다. 제가 연기한 캐릭터인 파라카림은 우르지크스탄 해방전선의 리더로 러시아군에 침략당한 나라를 되찾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나선 강인한 사람입니다. 전투 참모 역할인 오빠 하드르 카림이 항상 그녀의 곁에 있습니다. 카일 경사, 대테러 특수부대 출신으로 테러 집단에게 언제나 한 발 뒤처지고 있는 사태의 심각성과 달리 미적지근한 상부의 태도에 질려있는 상태입니다. CIA의 현장 요원인 알렉스는 전장에서 매우 유능한 전투원입니다. 하지만 전투에서 한 발 물러서 있을 때는 남들보다 조금은 여유를 보이는 사람이죠. 방귀 뀌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몰라. 돈가스. 라스웰은 임무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고 확실한 정보 없이는 위험한 작전을 지시할 수 없다는 신중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CIA 소속인 그녀는 사진 화학 무기를 되찾도록 명령받습니다. 대위는 노련한 SAS 요원입니다. 전투에서 이기는 방법을 잘 알고 여러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베테랑이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누구보다 냉정한 판단을 내리곤 합니다. 위협적인 테러주의 집단 알카탈라의 수장인 늑대는 우르지크스탄 안팎에 수많은 추종자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대위를 앞세운 자신의 행동에 민간의 피해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 위험한 인물입니다. 러시아 장군 바르코프는 분쟁의 혼란을 틈타 군대를 보내 우르지크스탄을 점거하고 있습니다. 분쟁을 끝내고 평화를 가져다 줄 것처럼 포장하지만 저항하는 우르지크스탄 사람들을 무참하게 학살하는 잔인한 독재자죠. 테러 활동의 조짐을 감지한 런던 경찰은 시가지에 대테러반을 출동시킵니다. 폭발 테러 현장에 휘말린 카일은 프라이스 대위를 만나 테러리스트들을 진압합니다. 하지만 인질을 눈앞에 두고 구출에 실패한 카일은 프라이스 대위와 협력해 테러범의 잔당을 뒤쫓기로 하죠. 한편 CIA 요원인 알렉스는 대원들과 함께 우크라이나의 베르단스크로 잠입하게 됩니다. 러시아군의 화학무기로 쓰일 가스 밀반출의 저지를 명령받은 겁니다. 임무완수 직전에 탈취한 가스를 정체불명의 인물들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화학무기를 되찾을 것을 명령받은 CIA 소속 라스웰은 가스의 행방을 좁기 위해 알렉스를 러시아군이 점령한 우르지크스탄 내부로 투입시킵니다. 거기서 알렉스가 만난 것은 해방전선의 리더 파라카림과 하딜 카림 남매였고요. 오래전 러시아군의 침공으로 부모를 잃은 카림 남매는 해방전선을 이끌고 우르지크스탄을 침략 중인 바르코프의 군대에 저항하고 있었죠. 동시에 우르지크스탄에서는 늑대라는 이름의 수장이 이끄는 테러 집단 알카탈라가 국내외로 끊임없는 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빼앗긴 화학무기를 훔친 것도 이들로 보입니다.
카일과 프라이스 대위는 중요한 단서를 포착하고 알렉스와 카렌남에는 단서를 따라 늑대를 제압하기에 나섭니다. 사라진 화학 무기를 되찾고 끝날 줄 모르는 분쟁을 멈추려면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일상의 평화가 무너진 테러 현장과 위협이 도사리는 비밀 공작을 오가는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에서 여러분은 알렉스, 카일, 타라가 되어 직접 난관을 헤쳐나가게 됩니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전투는 여러분에게 냉철하고 빠른 판단을 요구합니다. 총알이 남긴 궤적만 빛나는 방역 속에서 내게 다가오는 그림자가 적군인지 아군인지 또는 갑자기 뛰쳐든 사람이 시민인지 테러리스트인지를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아군 혹은 시민이 피해를 입거나 목숨을 잃을 수 있고 이에 따라 이전 시점으로 돌아가거나 임무를 재시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이후 중 목숨을 잃고 차가운 전장에 쓰러집니다. 치열한 전투 속에서 적합한 무기와 최선의 전략을 선택하고 임무를 승리로 이끄시기 바랍니다. 평화를 지켜내고 위협을 차단하는 임무가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이건 정확하게 멀티플레이 당연히 들어가 있고 또 한국 같은 경우를 생각해서 경쟁 같은 걸 좋아한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제 새롭게 아이디어를 읽어주다가 2대2 총격전입니다. 2대2 총격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실력으로만 게임을 승부하는 거고요. 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총격전 같은 경우에 이제 2대2로 실력으로 게임을 승부하게 되어있고 무기 같은 경우도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무기에 최대 50개까지의 커스터마이제이션이 가능하고 정말 본인한테 맞는 형태의 플레이를 할 수 있게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펙옵스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4인이 동시에 활동을 하는 거라서 멀티 쪽에서 만약에 플레이하시면서 셋을 맞거나 좀 힘드시다면 친구들과 함께 4인 활동전에 가서 미션 같은 걸 달성하시고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이렇게 세 가지 모드가 준비가 전부 되어 있고요. 저희가 PC방 쪽에서도 프리미엄 서비스를 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C방 같은 경우는 예전처럼 별도 구매 없이 게임을 가서 하실 수 있고요. 일단 일부 모드는 좀 제외가 되어 있고 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PC방 시스템이 굉장히 한국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많은 경험 드릴 수 있고자 뭐 경험치 부스트, 그 다음에 어떤 오퍼레이터라는 그런 스킨들 다 쓸 수 있게 해드렸고 작년에 저희가 뷰포 런칭했을 때 18세를 거의 한 두 달 걸려서 들어갔었는데 이번에 좀 빨리 준비해서 11월 8일부터 PC방에서는 15세 분들도 게임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금 많은 유저분들한테 그 다양한 이벤트들 장애 못해서 올해 좀 많이 그 저희 콜 오브 듀티를 사랑해 주시라고 눈송이 이벤트 PX라는 것도 열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뭐 다크 에디션이라고 선거에서 구할 수 없는 부분도 여기서 구할 수 있을 수가 있고 눈송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플레이 하시면은 포인트가 자동적으로 쌓이고 그것을 통해서 응모를 하시면 당첨의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당연히 여기에 저희 또 파트너사 엔비디아께서 고맙게도 2080 RTX Ti와 2080을 제공해 주셔서 경품으로 들어갔고요. 또 인텔에서 게이밍 랩탑 그 다음에 저희가 한국에서만 글로벌에도 없습니다. 한국에서만 만든 모던 워페어 전용 부디즈들 그 다음에 뭐 뉴에라의 어떤 모자라든지 이런 제품들도 여기서 제품적으로 다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이렇게 좋은 행사를 만들어주고 좋은 기간이라서 저희가 이 기간 동안 어제부터 행사했었는데 14일부터 17일까지는 눈썹 부분들 두 배로 정립해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게임 관련해서 사실 런칭하면서 많은 피드백도 받았는데 그 중에 아마 제일 많이 받았던 피드백이 그래픽 쪽 관련된 얘기였습니다. COD 같은 경우에는 정말 8년 동안 사용했던 엔진을 올해 처음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새로운 엔진이 탄생했고 파트너 엔비디아와 같이 일하면서 어떻게 하면 최상의 그래픽을 선보일 수 있을까를 갖다가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투자도 많이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픽 같은 경우는 정말 최적화와 그 최상의 퀄리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저희가 현재 PC에서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로 제공할 수 있는 한계의 기능이 어떤 건지를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지 무기는 사용하고 나한테 맡겨.
놈들에게도 마찬가지야. 추구하기 위해서 기술들을 적용했었고 그래서 아예 별도의 모드 뽑은 만큼 저희가 퀄리티가 이렇게 완성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저희 알텍스 그래픽카드 그다음에 네비다 그래픽카드 즐길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신 드라이버를 업데이트 하셔야만 가장 극화된 퍼포먼스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최신 그래픽카드를 업데이트 하시고 소프트웨어를 드라이버 업데이트 하시고 플레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콜 듀티 모든 것을 소개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스타라고 하는 게임쇼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 행사의 이름도 게이머스 나이트죠. 근데 갑자기 스튜디오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두 가지에서 이제 스튜디오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실 우리의 사회가 지금 많이 트렌드로 바뀌고 있어요. 기존에 이제 컨텐츠를 소비하던 게이머들도 마찬가지죠. 컨텐츠를 소비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그 소비자들이 콘텐츠를 생산하는 생산자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자가 소비자가 되고 소비자가 생산자가 되는 어떤 그런 사회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에 아까 김선우 기사님도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게임에 사용되는 다양한 기술들이 크리에이터를 위한 그런 크리에이션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 스튜디오를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플랫폼이 뭐죠? 플랫폼 제가 사전적 의미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플랫폼이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으로 하드웨어와 또 소프트웨어가 있고 또 어떤 특정 어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가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솔루션, 토탈 솔루션이 어떤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게임을 위한 최고의 현존하는 플랫폼이 뭐죠? 맞습니다. 엔비디아의 지포스죠. 네. 잠시만요. 선물 드려야 됩니다. 저 네, 여기 직접 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엔비디아 스튜디오는요. 크리에이터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 엔비디아 스튜디오 플랫폼은 사실 아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또 그것을 돌아가기 위한 안정된 또 솔루션을 말씀드렸는데 하드웨어로서는 엔비디아 RTX GPU가 있고요. 또 엔비디아 RTX GPU를 적용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로는 사실 이런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이 잘 안정적으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드라이버 그리고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의 실질적으로 RTX라고 하는 것들을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하는 그 개발자들을 위한 소프트웨어 툴킷 이런 것들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스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엔비디아가 제공하는 기술력들을 최대한 가속해서 또 적용하고 있는 그런 다양한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RTX는 여기 계신 분들은 아까 제가 뒤에서 보니까 보통 이런 행사를 보면 한 반 정도는 졸거나 아니 뭐 핸드폰을 보시거나 하시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보니까 100% 저는 다 앞을 주시해서 보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엔비디아를 사랑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정말 게임을 좋아하시는 게이머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RTX에 대한 것들은 뭐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RTX의 그 코어 기술은 레이트레이싱, 그 다음에 텐서코어라고 하는 인공지능 AI, 그 다음에 엔비디아의 엔코더 기술 요 세 가지가 코어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존에 이것들이 게임에 좀 유용한 기술들로 이렇게 계속 얘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기술들이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그런 어플리케이션에도 동일하게 유효한 그런 기술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한 40개 이상의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이 크리에이터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이 모든 어플리케이션들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RTX의 코어 기술들을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사실은 이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플랫폼이라고 하면 맥북 프로 이런 것가 사실 주 플랫폼이었었죠. 하지만 이제 엔비디아 스튜디오가 적용된 시스템이 아마 그 자리를 차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다양한 크리에이터를 위한 어플리케이션들에서 맥북 프로보다 더 좋은 성능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최근에 맥북 프로가 16인치 또 뉴 모델을 또 출시를 했죠. 기존 모델보다 한 두 배 정도 성능이 더 나아졌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스튜디오 시스템은 더 좋은 성능을 발휘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크리에이터들의 어플리케이션들이 안정적이고 또 더 성능이 좋게 효율적으로 이제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드라이버가 굉장히 필수적인데요. 사실 엔비디아는 게임 모드를 위한 그 게임 렌즈 드라이버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게임이 발표되고 아니면 이미 나와 있는 게임이라고 하더라도 그 게임의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저희가 이제 릴리즈를 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이 어플리케이션,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이 나오거나 아니면 그 어플리케이션들의 성능을 또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스튜디오 드라이버라는 드라이버를 릴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에 맞춰서 나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보면 이 크리에이터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사용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동시에 사용하기도 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사용자 환경에 맞는 테스트들도 저희가 직접 해서 그런 드라이버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스튜디오 드라이버고요. 이렇게 저희가 이제 하드웨어, 엔비디아의 하드웨어 기술, 소프트웨어 드라이버, 그 다음에 개별자들을 위한 소프트웨어 스택,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런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이, 엔비디아 모바일, 스튜디오 시스템인 경우에는 사실 기존의 전문가 영역이었던 스튜디오를 어떻게 보면 일반화 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오프라인, 스튜디오에 머물러 있던 이 스튜디오 플랫폼을 어떻게 보면 이제 들고 다닐 수 있는 모바일 SDO로 변화를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엔비디아가 기술을 리드하는 그런 회사이긴 하지만 엔비디아의 기술만으로는 사실 저희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으로 다가가기 힘들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많은 이제 파트너들과 함께 이런 시스템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지금 저 뒤에 보면 이제 스튜디오 시스템, 엔비디아 스튜디오 크리에이터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엔비디아의 코어 기술, 그 다음에 스튜디오 드라이버를 포함한 엔비디아 소프트웨어 스택, 그리고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어플리케이션들에서 테스트된 엔비디아 인증 프로그램에 의해서 만들어진 크리에이터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오늘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요거는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엔비디아 스튜디오는 크리에이터를 위한 플랫폼이다. 30주년을 기념해서 저희가 데모를 했는데 체험 행사를 했었는데 그걸 보시면 거기에 레이트레이싱 기술, 그 다음에 모션 에스티메이션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기술, 그 다음에 엔비디아의 엔코딩 기술이 다 접목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영상을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엔비디아 저희 뒤에 다 네네 마스크 쓰신 분? 엔비디아 네 풀 한번 마이크 있나요 마이크? 네 그냥 끝낼까요? 우리에게 지포스 제품을 널리 알려줬으면 인공지능 컴퓨터 분야를 선도하는 기업의 이름은 엔비디아였습니다. 선물 주시고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분이 호명되면 여러분들 내가 아니네 하고 그냥 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끝났네 그러면서. 자 그렇지만 마지막 주인공인 만큼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고 함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리고 몰라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1등의 주인공은요? 30번 이하 손으로 받으세요. 20번 이상. 20번 이상.
20번대. 25번 이하. 오. 뽑기다 더. 자, 세 명인데 25번 이하가 20번부터 25번 사이에 세 명인데. 자, 여기 몇 번이세요? 24번 몇 번? 25번 몇 번? 네. 23, 24, 25번입니다. 만약에 20번이나 21번이나 22번이면 아닌 거예요? 몇 번? 20번이요? 자, 21번하고 22번만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에 희망을 거셔야 됩니다. 21번과 22번에 희망을 거셔야 돼요. 자, 과연 아, 1등 선고 EMT 지포스 RTX 2080 슈퍼의 주인공은 23번. 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물 받으셨는데, 자, 어디서 오셨나요? 예, 네, 부장에서 왔어요. 아, 네, 소감 한 말씀? 네, 아무 생각 없이 한데 너무 기쁩니다. 실제로 지금 죄송한데 하시는 일이? 네, 하시는 일?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선물 받으셨으니까 너무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엔비디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